자, 오늘은 니체 앱을 가지고 현장에서 웨이포인트를 그린 다음에 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니체 앱을 구동을 하면 현재 위치가 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도가 확대가 안 됩니다. 지도가.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IP 주소로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구글 지도나 지금 설정이 얘는 애플 지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해외 지도가 항공 위성에서 촬영한 그 위성 지도 이미지의 해상도가 아주 작게 설정이 돼서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웨이포인트를 현장에서 바로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확대가 될수 있게끔 하려면은 현재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그 IP 주소를 국내가 아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뭐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 접속한 것처럼 가상으로 돌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인식을 해서 지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VPN. 저는 이제 VPN을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사용하는 게 있지만은 VPN이라고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무료 버전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정에서 이제 VPN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VPN을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러면 위에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보시면 그 인터넷 아이콘 옆에 VPN이라고 이렇게 VPN이 연결되어 있다고 뜹니다. 자, 이렇게 VPN이 연결된 상태에서 니체앱을 다시 구동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해보시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는 이제 확대가 안 됐는데 VPN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인터넷 주소가 IP 주소가 해외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해졌어요. 자, 이렇게 확대가 가능해져야지 우리가 웨이포인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웨이포인트 작업을 하려면 요 니치 메뉴를 FPV가 아닌 웨이포인트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자, 내가 웨이포인트를 그려볼 위치를 한번 검색을 찾아봅시다. 저는 여기 왕송호수 쪽을 할 겁니다. 네, 왕송호수가 어디냐면은, 네, 여기 보이네요. 여기 이제 왕송호수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자, 지도는, 지금 지도 설정은 지도 엔진이 구글 맵이 아닌 애플 맵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구글 맵으로 하니까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이 VPN을 돌려서 IP를 우회시킨다 하더라도 구글 맵으로 하면 맵이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애플 맵으로 한 상태고요. 애플 맵으로 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웨이포인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운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호수 북단의 반경을 돈 다음에 다시 이 가운데 섬에서 오비 비행을 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웨이포인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웨이포인트 작성을 하는 방법은 일단 위에 상단에 보면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이 열쇠 모양 아이콘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그러면 이게 편집이 안 되는 겁니다. 편집 상태가 안 되고 요거를 이 빨간색이 아니라 이 열쇠 모양을 잠금을 해제해야 돼요. 이렇게 해제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제 웨이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열쇠 모양 아이콘 바로 우측에 있는 옆에 있는 그 POI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 지금 흰색일 때는 웨이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살짝 클릭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바뀐 상태에서는 관심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 포인트가 예, POI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 다시 클릭하면 흰색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로 이제 클릭해서 웨이 포인트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오른쪽에 또 거기 몽키 모양 있죠? 네, 몽키 모양을 이렇게 터치해 보면은 툴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연필 툴을 선택하면요. 얘는 웨이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예, 드래그해서 그 경로를 그려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예. 시작할 지점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쭉 그리면, 예.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웨이 포인트를 예. 이런 식으로 그려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린 다음에 확대를 해보면 웨이 포인트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해당 마음에 안 드는 웨이 포인트를 길게 터치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연필 모양으로 한번 하면은 한 번에 웨이 포인트를 그 그림으로 그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웨이 포인트마다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웨이 포인트를 찍어서 하는 게좀 수월하겠죠. 자, 웨이 포인트를 한꺼번에 삭제하는 방법은 이 몽키 모양 아이콘 옆에 그 X 모양 아이콘 있죠. 예, 그거를 클릭하면은 예, 지도를 소개화시켜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웨이 포인트를 그 추가해 가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웨이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그 미션이 시작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릭. 이렇게 저걸 따라서 이 네일바이크거든요. 네일바이크 코스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네. 네일바이크 코스로 따라서 이게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지금 왕성호수의 네일바이크 코스입니다. 요게 예. 요거 터치할 때 아무래도 애플 펜슬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 거는 지금 아이패드 미니 4라서 애플 펜슬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와서 이렇게 예, 요거를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돕시다. 왼쪽으로 자 여기서 돌까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게 자이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돈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 좀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 마무리는 뭐 여기 공원 중앙에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지금 웨이 포인트를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여기 오빗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웨이 포인트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예. 터치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향을 약간 이렇게 예. 그래서 얘 모양을 좀더좀 다듬으면 자 다듬으면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다듬어갖고 대충 이제 오빗 뭐섬 중앙을 그이섬 주변을 오빗으로 이렇게 비행하는 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보여야 될게 뭐냐면은 이 비행 그러니까 이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비행하는 이 경로의 고도를 봐야 돼요. 지금 고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이 30m로 책정돼 있거든요. 고도를 하나하나를 한번 봐볼게요. 하나 웨이포인트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면은
기본 고도가 처음에 웨이포인트 집어넣으면 기본 고도가 이제 30m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고도가 30m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30m면 물론 제가 지금 그린 데에서는 30m 고도 안에 다그 30m보다 더 높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 수는 있지만은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더 벗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고 이렇게 이 웨이포인트가 이쪽 예,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건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여기 지금 이 건물이 보이거든요. 건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경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건물 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도는 거라면 여기 30m 이 건물이 30m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높지 않더라도 뭐 피뢰침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뭐 안테나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전체 고도를 내가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꺼집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이렇게 꺼져요. 다시 예, 황당하네요. 네. 다시 자 다시 이제 그 처음부터 해볼게요. 꺼졌어요. 네. 빠르게 다시 복습하는 차원으로 네 복습하는 차원으로 자 다시 해볼게요. 네. 자 웨이포인트를 그려놓을게요. 일단 빠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시간은 많은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경로를 저기 그 레일바이크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다가 네. 자, 기본 고도는 30m로 제가 설정이 되겠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정도 와서 다시 와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예, 그리고 좀 수정을 합시다. 자, 현장에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다가 아까처럼 앱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데이터가 다 에서 그린 웨이포인트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그 왼쪽 중앙에 보면은 그 플로피 디스크 모양 아이콘 있죠? 그걸 클릭하면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장. 그래서 예, 미션은 왕성호수 코스 이렇게 이름을 할게요. 왕성호 코스 뭐 이렇게 코스 수 하고서 그러면 이제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된 것은 어디에 저장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리치허브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예, 로그인이 된 상태인데 로그인은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로그인돼 있죠. 재성 로그아웃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허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미션 허브 그 서버 안에 예, 그래서 이걸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고 나서 이렇게 예, 다시 저장했던 걸 불러오면 되겠죠. 저장한 걸 불러오는 거는 이 왼쪽 중앙 아이콘의 맨 위에 거 폴더 모양을 클릭해서 이렇게 왕성호수 코스라고 돼 있죠. 지금 아까 저장한 거 이걸 누르면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저장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도가 전부 다 30m로 돼 있어요. 예? 기본 고도가 30m이기 때문에 이 전체 고도를 내가 다 50m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얘는 지금 클릭해도 편집이 안 되기 저기 편집하려면 요거 편집 아이콘을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예, 거기서 자, 전체를 다 하려면은 이 몽키스 패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예, 거기에 그이 선택 아이콘 있죠? 연필 아이콘 밑에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서 예, 그 상태에서 왼쪽 하단에 보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 셀렉트 올 네, 그럼 다 선택이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서 에디트 모드로 가면 에디트를 클릭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도를 예,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30m가 아니라 50m 고도 고도 자 50m 50m 예. 50m 이렇게 예. 한 다음에 적용 누르면 그러면 다 50m로 바뀌었어요. 전체 다 고도가. 그래서 이제 이곳은 아까는 30m 고도로 다 일정하게 비행을 하는 거지만은 이제 다 50m로 바뀌었기 때문에 50m 고도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방향을 또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각각 포인트마다 기체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체의 방향.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POI를 만들어서 그 POI를 쳐다보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서 우리 여기 가운데 섬이 있죠? 이 섬에 관심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관심 포인트로 기체의 방향들이 지금 기체 방향들 보면 다 예, 북쪽을 향하고 있죠. 디폴트가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이섬 쪽으로 바라보게끔 하려면은 관심 포인트를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관심 포인트를 집어넣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아이콘 중에 저희 POI 아이콘 있죠. 예, 그거를 파랗게 터치를 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예, 내가 관심 포인트를 주고 싶은 지도상의 위치를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요거의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은 예,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예, 관심 포인트를 쳐다볼 위치가 고도가 1m냐 나는 아니다 이 위치의 고도를 뭐 예를 들어서 3m로 한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 위치의 3m 지점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5m라 그러면 5m 지점을 카메라가 쳐다보게 되는 거고, 기본은 1m로 되시는 게 1m로 해놓고요. 자, 그럼 관심 포인트 1이 된 거예요. 1이죠. 네, 여기서 그러면, 예, 나머지 카메라들을 다 관심 포인트에, 로 쳐다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 물론 이제 자동으로 돼 있는데, 예? 자, 여기서, 이거 예 지금 몽키스 패너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요. 예, 그 다음에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예. 오비 비행을 할 놈들만 선택을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에디트를 터치해서 예. 여기 보면은 관심 포인트가 돼 있죠. 그치? 없음으로 돼 있는데 얘를 관심 포인트 없음이 아니라 1번 1번으로 선택하면은 이제 1번으로 다 예, 그다음에 사용 안함이 아니라 포커스 POI 예, 포커스 POI 즉 관심 포인트로 얘를 그 카메라 방향을 하겠다는 겁니다. 관심 포인트는 1번이고요. 예,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자 얘네들이 다 1번을 향해서 예, 기체 방향들이 다 1번을 향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갖는 겁니다. 자 기체 그다음에 나머지 자 우리가 기체가 여기서 쭉 가죠. 네. 기체 방향이 지금 다그 관심 포인트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 방향은 따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터치를 해서 이렇게 예. 해서 요거 방향을 기체 방향. 자, 여기서 방향이 됐지 방향. 네. 관심 포인트는 이건 없는 거죠. 스무라고 그렇죠? 네. 방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도 되고요. 일단 지금 관심 포인트를 집어넣으면서 모든 기체의 포인터들이
이 모든 웨이포인트들이 지금 일본으로 관심 포인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르게 바꾸려면은 또 이제 여기 뭐이그 몽키 모양에서 선택 툴다 선택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나머지 관심 포인트를 안 대줄 것들을 다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 포인트들을 다 터치를 해서 그쵸?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네. 얘네들의 지금 비행 경로가 지금 카메라 방향이 지금 저기 관심 포인트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선 괜찮겠죠. 여기선 네. 여기까지 선택하고 여기서 에디트 모양을 하고 이 관심 포인트가 없음으로 네.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네. 포커스 PY가 아니라 사용 안함으로 하면은 그리고 네. 적용 누르면 자 이제 됐죠. 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 방향을 한번 쭉 봅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포인트로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기체 방향으로 가려면 요거 방향이 좀 다르죠. 네, 요게 사용 안함으로 하면은 이걸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기체 방향이지 방향. 예, 방향이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두 번째 가운데 요겁니다. 요것도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그쵸? 이렇게 가운데에 그다음에 그다음 놈이 요놈도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 놈도 방향이 기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네, 됐습니다. 얘는 이제 관심 포인트로 가는 거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전체적인 걸 보면, 아, 여기도 이제 좀 수정해야겠죠. 여기 22번부터. 22번부터는 요걸, 저기, 관심 포인트가 아니라, 다시 요 왼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서 22번 방향을, 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다음도 방향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 방향은 네, 저기 카페 쪽을 바라보게 해서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도도 한꺼번에 측정을 해봤고 네, 관심 포인트도 집어넣어 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쪽 포인트들은 여기 여기 관심 포인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를 비행할 때는 여기 보면 연꽃 단지거든요. 연꽃 단지의 중심을 얘네들이 쳐다볼 수 있게끔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럼 관심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 요 아이콘이 파란색의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예, 관심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갔으면은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 해서 자, 관심 포인트 얘가 2가 됐죠. 2가. 그쵸? 2. 2가 됐으면 자, 이제 여기서 요 기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거. 얘네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예, 9번까지 는 요기 비행을 할때 관심 포인트 2번 즉
연꽃단지의 중심을 쳐다보면서 비행하게끔 하려면 이렇게 선택해서 에디트 누른 다음에 관심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 없음이 아니라 2번이죠. 2번. 2번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포커스 POI로 되겠죠. 이게 짐벌 그 짐벌 피치 값이. 그다음에 적용 누르면 이렇게 해서 다 되네. 그렇죠. 비행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현장에서 웨이포인트를 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든 건 이제 저장도 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 거기서 여기서 확인 누르면 양성 코스로 저장되는 것이고 아니요 누르면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 원래 거에 새로 그냥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니요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덮어쓰기를 할 거니까 그냥 확인.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기체를 그 연결한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 플레이 버튼 있죠? 요걸 누르면은 여기서 기체로 이 미션을 이 웨이포인트 미션을 기체 그 메모리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제 기체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연결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물론 이제 기체를 공중에다 띄워놔야 되겠죠. 확인 누르면 이 미션이 기체의 그 메모리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기체에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이 기체의 메모리에 저장이 돼서 저장된 내용에 따라서 기체가 자동으로 자율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번 기체에 저장이 업로드 돼서 이 미션이 실행이 되면 기체 안에서 이제 그 저장된 그 내용대로 하는 거라서 나중에 이게 혹시 조종기하고 그 기체가 연결이 통신이 끊겨도 얘는 그 저장된 메모리 갖고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체가 끊겨도 계속 비행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미션이 완전히 완료되는 지점까지 완료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배터리가 충분히 미션을 수행할 만큼 확보가 되어 있고 또한 가지는 GPS 상태가 원활할 때 만약에 GPS 오류가 난다든지 아니면 GPS가 끊길 수 있는 도심의 한 공간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그 하늘 위로 날리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건축물 사이를 비행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GPS가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류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GPS가 이렇게처럼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개화질 같은 경우는 GPS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충분하다. 그러면 조종기가 통신이 끊겨도 너무 멀리 가서 뭐 그렇게 끊겨도 미션을 다 수행할 때까지 얘는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션이 기체에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 웨이포인트를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웨이포인트의 전체적인 설정을 바꾸는 거는 여기 왼쪽 메뉴에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걸 보셔. 두 번째 거 보면은 미션 완료한 다음에 이 미션을 다 완료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없음으로 두면은 얘가 이제 그 미션이 완료되면 지금 전체 고도가 50m로 돼 있잖아요. 미션이 완료되어 있는 50m 지점, 그러니까 미션이 완료되어 있는 지점으로 와서 50m 상공에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홈포인트를 눌러서 기체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조작해가지고 기체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으로 돌아가기는 그냥 리턴홈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션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음 이륙한 장소로 돌아가서 비행을 착륙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홈이 아니라 그냥 착륙으로 해버리면 미션이 끝난 지점에서 바로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션이 끝나는 지점이 호수 중앙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서 착륙을 해놓으면, 그러면 저기 호수로 빠져버리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일 지점으로는 미션을 다 수행한 다음에 원래 처음 출발했던 일 지점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고요.
이 반대로를 선택하게 되면 미션이 다 끝단에 와서 거꾸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시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처음에 뜨고 예, 그 비행을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 할때 여기서 그첫 번째 웨이포인트를 누르면 거기서 액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액션은 이제 하단에 보면은 자 여기서 액션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 여기서 뭐 녹화 시작 이렇게 하면은 이 지점에서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화를 끝나는 거는 뭐 미션이 끝날 때쯤 하겠다 그러면 맨 끝에 24번, 24번은 그 웨이포인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해서 녹화 중단. 그러면은 1번에서 녹화 처음 미션이 시작될 때 녹화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4번 맨 끝에 이제 미션이 종료되면 녹화도 같이 종료가 되는 그렇게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웨이포인트를 직접 만들어 보고 수정하고 각각의 명령어를 넣어주고 한꺼번에 고도를 또 편집하고 각각의 웨이포인트를 편집하고 내가 원하는 웨이포인트만 선택해서 편집하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